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외 주식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기업은요.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언택트, 수혜주로 많이 불리고 있는 원격 의료 관련주 두 곳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미중 간의 경쟁이 이 원격 의료 관련주 내에서도 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오늘 미국 기업 한 곳, 또 중국 기업 한 곳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미국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이 항상 영웅문포나 영웅문 S를 켜두고 방송을 시청하시잖아요. 이 시간에는 영웅문 글로벌도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기업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텔라독 헬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도 이 언택트 대표 종목으로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요. 종목 코드가 TDOC입니다. 산업 분류는 지금 헬스케어로 돼 있는데 해외 주식 현재가 여러분 지금 영웅문 글로벌 켜두고 계시죠? 여기서 화면 번호 2010으로 들어가시면 해외 주식 현재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글로벌 이 코드를 그대로 입력을 하셔도 돼요. TDOC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글명으로 텔라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차트나 등락률이나 현재 뉴스 같은 거를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웅문포나 S와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니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화나 화상으로 의료와 약물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런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원격 의료 서비스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최대 원격 의료 서비스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내 원격 의료 기업 중에 유일하게 상장이 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시가총액을 보면요. 161억 7,800만 US 달러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영웅문 글로벌을 통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2분기에 실적도 잘 나왔더라고요. 2020년 2분기에는 매출이 전년보다 85% 증가하면서 2억 4,1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텔라독은 지난 8월 초에 만성 질환 관련 치료 제공 업체인 리본고라는 기업을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리본고 인수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인수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두 자릿수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합병을 통해서 텔라독이 수익 시너지를 좀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원격 헬스케어 플랫폼의 선두 주자가 될 거라는 평가를 해외 증권가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은 그러면 차트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영웅문 글로벌을 통해서 차트를 지금 열어봤는데요. 글로벌에서 먼저 차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웅문 글로벌에서 화면 번호 0601번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종목 코드 TDOC라고 알려드렸는데 이 종목 코드를 입력하셔도 되고 텔라독이라고 한글명으로 치셔도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니까 정말 2020년 들어서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보이시죠? 이걸 보니까 원격 의료에 대해서 얼마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네요. 주가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시도를 보이다가 지난 8월 4일에 253달러로 고점을 기록했고요. 이후에는 좀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국가와 도시별로 이 원격 의료 허용 범위는 좀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원격 의료 사용자의 수가 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원격 의료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주가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기업 텔라독 헬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중국 기업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면 큰일이잖아요. 우리 코로나로 좀 정신은 없지만 마음만은 좀 평안하게 한번 가져볼까요? 이번에 알려드릴 중국 기업은 핑안 헬스케어입니다. 자, 아플 땐 평안으로 모두 해결, 핑안 헬스케어 볼 텐데요. 자, 홍콩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 코드가 01833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해외 주식 현재가 2010 현재가 창에 역시 종목 코드 01833 혹은 핑안 헬스케어 이렇게 한글로 검색을 하시면 현재가랑 차트랑 뉴스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영웅문 글로벌 창 띄워놓고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 개요를 볼 텐데 지금 이 핑안 보험의 계열사로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고요. 핑안 굿닥터 라는 또 어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플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의료 상담도 실시를 하고요. 필요하다면 이 핑안 보험과 연계된 의료시설에서 예약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시가총액을 보겠습니다. 1174억 200만 홍콩 달러고요. 2015년에 모바일 플랫폼을 출시하고 나서 2018년에 홍콩 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앱의 이름은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었는데 핑한 굿닥터고요. 이 앱을 통해서 진료를 예약하고 나면 원격 진료를 통해서 온라인 처방도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약국도 이용할 수가 있고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이용해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좀 살펴보니까 중국 역시 원격 의료 시장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이 원격 의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한 해 시장 규모가 약 39억 달러로 이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핑한 굿닥터가 이 관련 플랫폼계에서는 선두주자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원격 의료에서는 이 수직 계열화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수직 계열화 어떤 거냐면요. 오프라인에서 이 과정이 온라인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의약품을 구매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진료를 예약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런 과정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 이 핑한 굿닥터가 경쟁사로는 알리헬스와 위닥터가 있는데 이런 수직 계열화 과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은 핑한 굿닥터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원격 의료가 각광받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핑한 헬스케어의 경우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자, 서비스 매출 구성을 볼게요. 아까 제가 병원 예약부터 인터넷 약국 등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헬스몰이나 지금 여기 제품 서비스 보이시나요? 헬스몰이나 헬스케어, 패밀리 닥터 서비스, 헬스 매니지먼트 등 모든 제품과 서비스 측면에서 지금 2018년을 보면요. 2016년, 2017년 이렇게 대비해서 모두 급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헬스몰의 경우에는 매출 상위 제품 중 하나인데요. 이 경우에는 2018년에 3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자세하게 재무제표나 매출, 영업이익 등을 볼 수 있는 화면 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영문 글로벌에서요. 2010 화면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서 기업이라는 표시를 또 누르시면 여러분이 자세하게 수치와 모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을 통해서 차트를 또 열어볼게요. 제가 아까 화면 번호 0601이라고 했죠. 이 0601 들어가셔서 종목 코드 018-33을 치시면요. 바로 이렇게 차트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탈라독처럼 지난 8월 초에 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홍콩 달러죠. 지금 135달러로 고점을 기록했고요. 최근에는 주가가 역시 조정이 좀 나오면서 홍콩 달러로 11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핑한 헬스케어와 텔라도까지 모든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유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유의사항 잠깐 보고 갈게요.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작성한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와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런 유의사항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코로나19 이후로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원격 의료 관련주 미국 기업, 중국 기업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좀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로운 내용을 갖고 찾아올 텐데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글로벌 한리포트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달러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